이런 거 꾸미는 거 잘하는 사람. 저요. 저희 오늘 처음으로 가사 쓰기 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이에요. 나는 써왔다. 누구 먼저 할래? 나. 방금 기계를 잘 다루지까지가 애들아 몇 마디인지 느껴졌어? 마디? 어. 8마디? 아, 8마디였어. 이게 8마디야? 어, 여기까지가 8마디야. 들을 때도 이걸 지금 느낄 수 있어야 돼? 이거 봐 얘들아, 얘 박자 표시한 거 봐. 우와. 선생님도 처음에 가서 이렇게 썼어. 박자 표시해서 내가 이 박자에 들어갈 건지 방금 탈 때 이렇게 했지. 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지. 앞에 두 박자 쉬고 들어간다 이런 거. 랩네임이 다 있나 봐요. 네. 근데 랩네임이 뭐예요? 캐리요. 무슨 뜻이죠? 할 게 없어가지고. 저는 D블락이에요, D블락. 제 이름은 도현우거든요. 네. 앞에 그 D를 따가지고 도현우를 막을 수 없다. 도현우를 막는다 아니야? 근데 진짜 뜻은 나를 막을 수 없다인데 좀 뭔가 뜻이 바뀌었어요. 도현우를 막다가 됐어요. 엘라는 메시지가 좋아. 이제 너네가 딱 공감 가는 가사가 딱 꽂혔잖아, 그치? 캐모니는 옛날에 커버할 때부터 느꼈는데 혀 굴리는 게 좋아. 보라돌이 이런 거, 랩 꿈나무, 아직은 어리니 뭐 이런 거. 리을 발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텅 트위스팅이라 그래. 냈을 때 딱 쫄깃한 발음들이 있잖아, 그치? 또 어떤 발음들이 쫄깃할까? 된소리, 치읓, 피읒, 키읒, 쌍기역, 쌍디귿. 뭐라 했던 작년 뺏고 이번 연도까지 바카 학생 거북 거꾸로 입고 드르박한 뺏어 처먹어.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같은 뜻의 다른 단어들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거지. 다음 시간에 제대로 검사합니다. 아빠인 것처럼 된다. 선생님들과 세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선생님과는 뭔가 더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느낌? 저희의 막 뜻 같은 걸 잘 들어주시고 너무 좋아요. 게임하는 시간이 정말 좋은데 게임하는 시간보다 선생님과 랩을 하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숙과는 시간보다는 소중한 것 같아요. 학교는 그냥 뭐 그냥 공부하러 오는 지루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취팀이랑 랩을 한다는 거 아니면 학교에 오는 게 뭔가 재밌고 와 내가 이걸 배운다 이거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. 요 나는 장난기가 많아서 매일 선생님한테 혼나지. 그러나 딸치쌤은 따정하고 착해서 나의 장난기를 딱 받아들이지. 요 딸치 선생님 존경합니다. 제가 D블락이 선생님께 드리는 랩. 선생님 정말 예쁘시고 랩도 잘해요. 요 딸치쌤에게 감사해야지 사드려야 해 동가. 근데 김영라는 말하지. 김영라 오빠 위반이에요. 사랑해요. 딸치쌤 필요해요. 딸치쌤 사랑해요. 아유 그 에바야 잘라야 돼.